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금융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 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소액 결제 부가 서비스는 원래 배달이나 쇼핑 등에 많이들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 결제를 통해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입 전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식 매입 전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본 상품권 매입 전문 업체 통티켓을 소개드려 합니다. 통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믿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모든 과정 완료 후 입금도 정말 빨라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통티켓은 다른 매입 업체보다 매우 저렴한 매입 수수료라 더욱 좋았어요. 통티켓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언제든 상담받아볼 수 있어 좋았어요. 통티켓 문의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 저처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티켓을 통해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금융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 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소액 결제 부가 서비스는 원래 배달이나 쇼핑 등에 많이들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 결제를 통해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입 전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식 매입 전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본 상품권 매입 전문 업체 통티켓을 소개드려 합니다. 통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믿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모든 과정 완료 후 입금도 정말 빨라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통티켓은 다른 매입 업체보다 매우 저렴한 매입 수수료라 더욱 좋았어요. 통티켓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언제든 상담받아볼 수 있어 좋았어요. 통티켓 문의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 저처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티켓을 통해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